안녕하세요. 주말에 날이 너무 좋아서 동네 커피집에 마실 나갔어요. 카페 가는 길 풍경들이 너무 그림 같아서 눈이 즐거워요. 날이 좋아서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네요. 귀여운 동네 커피집이에요. 벌써 사람들 많이 왔다 갔네요. 역시 여름은 여름인가 봐요. 여기서 키우는 강아지예요. 케이크가 다 맛있어서 한참 고민했어요. 인테리어 보세요. 진짜 시골 조그만 카페 같죠? 왠지 정겨워서 자주 가게 돼요. 많은 스웨덴 카페들이 이렇게 셀프로 가져다 먹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각자 기호에 맞게 우유나 설탕 넣어 먹고 여러 번 리필도 해 먹을 수 있어요. 내 기분에 따라 커피잔 골라오는 맛도 있고요. 짠! 오늘 제가 고른 클래식한 커피잔이에요. 예쁘죠? 한참 고민 끝에 결국 초코 케이크 시켜 먹었는데 완전 쫀득쫀득 맛있었어요. 커피 한잔하고 풍경 감상하고 커피 한잔하고 밀린 얘기 조금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먹었어요. 동거인이랑 얘기하다가 집에 먹을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마트에 식재료 사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판체타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만든 거예요. 맛있겠죠? 씻어 나온 깨끗한 감자도 있지만 더 신선한 거 먹고 싶어서 흙이 많이 묻은 감자를 샀어요. 페코로니 치즈랑 파르미지아노 치즈 하나씩 샀어요. 치즈 종류 정말 다양하죠. 스웨덴은 마트 베이커리도 꽤나 훌륭해요. 가장 맛있는 건 바로 저 초록색. 일명 프린세스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보기엔 되게 맛이 없어 보이는데 아몬드 향 퐁당이랑 안에 풍성한 크림이 기분을 확 좋아지게 만들어요. 저 과일 케이크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게 생겼죠? 조만간 꼭 먹어보려고요.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친다고 납작복숭아도 하나 집었고요. 마트 앞에 과일 가게 지나가다가 체리 샀는데 너무 비싸요. 저한 봉지에 12유로. 그래서 완전 천천히 아껴 먹고 있어요. 자, 이제 판체타 까르보나라 만들 건데요. 재료는 계란, 파르미지아노 치즈, 페코로니 치즈, 그리고 판체타라는 돼지의 뱃살 부분을 연장한 부위라고 하는데 꼭이 부위로 만들어야 된다고 고집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친구한테 배웠다면서. 2인분 기준이고요. 각각의 치즈 반 개씩 치즈 슬라이서에 갈고 계란 3개와 함께 섞어줬어요. 판체타를 팬에 볶다가 삶아진 파스타면을 함께 합쳐서 볶아주고 아까 만들어 놓은 계란치즈물을 섞고 비벼주면 판체타 까르보나라 완성! 밥 먹고 배불러서 산책 나가기로 했어요. 소나기가 잠깐 왔었나 봐요. 자주 가는 호수예요. 이날 유난히 더 고요하고 멋있더라고요. 사실 이날 수영하려고 갔는데 물이 아직 차가워서 못했어요. 이날 되게 묘했는데, 뭐랄까, 고요하면서도 물결이 힘차고, 하늘에는 맑은 구름과 비구름도 약간 있었는데, 그게 물결에 같이 반사돼서 오묘한 색감 내고, 또 석양이 지고 있어서 그게 살짝 또 반사됐는데, 황홀하더라고요. 가보지도 않은 우유니 사막 같은 느낌? 물멍 때리는데 저 멀리서 물살을 가르면서 뭔가 힘차게 다가오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백조 부부였어요. 더 자세히 봤더니 새끼들도 같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완전 동화 속한 장면 같았어요. 아이고, 기특해라. 어떻게 헤엄쳐왔을까요? 저 조그만 게 먹을 거 찾으러 왔나 봐요. 어떡하죠? 저 오늘 빈손으로 왔는데. 물 밑에서 해조류 같은 거 건져 먹더라고요. 다음에는 맛있는 과일 가지고 올게. 다음에 봐. 이렇게 평화로운 주말이 흘러갑니다. 아,
주말 좋아. 이제 곧 주말이에요. 그럼 이번 주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